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391번째 시간. 사무엘상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20절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